이렇게 했는데 팡 터지고 이렇게 했는데 팡 터지고. 오차싸는 저를 버렸어요. 아니 거기 좀 박수 좀 치지. 나 아니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싱글즈 구독자 여러분. 저는 SNL 코리아에 출연 중인 다름 아닌 신동엽입니다. 정상훈입니다. 정혜랑입니다. 이수지입니다. 권혁수입니다. 김민수입니다. 주현영입니다. 김상협이라고 합니다. 정혁입니다. 이소진입니다. 사실 가수 빅리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는 건 약간 제가 일상 속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별로 큰 타격이 없을 것 같고요. 방금 일어난 상태, 음식물 쓰레기, 네 이게 좀 최악인 것 같습니다. 피식대학이죠. 오차싸는 저를 버렸어요. 이제 기억도 안 나요. 식격장. 에이. 매일 오유랑 스페셜 K 광고를 했었기 때문에 무조건 A입니다. 주먹 넣기는 많이 해서 턱이 아프고요. 쌀포대는 소화가 좀 될 것 같아서 연예이라는 곳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A, B 둘 다 다 보여주고 싶긴 한데 둘 다 자신은 있지만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일이 SNL 코리아에서 크루로 하고 있으니까 현재에 더 집중하고 싶고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아기가 9개월이라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빕니다. 어떻게 보면은 SNL 코리아가 문을 닫고 있던 시기에 좀 짝퉁처럼 만든 제가 최대한 SNL 코리아의 느낌을 많이 내보려고 했던 채널이기 때문에 SNL 코리아를 고르겠습니다. A! 이걸로 돈을 더 많이 번 것 같습니다. 만약 넷째가 생긴다면 묶었어. 공장 문 닫았어요. 1년 뒤 아들, 10년 뒤에 딸. 10년 뒤면은 아유 정말 깜깜하네. 앞이 10년 뒤라니까 깜깜하네. 하여튼 둘 다 싫어요. 이제 충분합니다. 오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시골자 보죠. 둘 중에 한 개만 잘 된다면 아, 대박. 와 어렵다. 와 진짜 에라이 이거 같지만 이렇게 하자. 저도 불러주셨잖아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우, 뭐 지우고 싶은 사진은 없어요. 다 내가 사랑하는 사진들인데. 근데 아, 시집 가는 게 너무 좀 참하게 나와서 약간 꼴 보기 싫은 게 있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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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평상시에 주변 사람들을 웃기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친구들이 웃으면 또 그게 제 삶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이러면 진짜 모든 분들을 웃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팍 터지고 이렇게 근데 빵 터지고 얼마나 재밌어? 아, 요거죠. 이 어차피 아파트를 살려면 10년 뒤에 10억 받아도 못 살 거예요. 지금 1억 받는 게 낫습니다. 장기적으로 투자한다 생각하고 적금 붓듯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받는다에 5억이면은 전자로 갈 텐데 지금 당장 제가 1억 있어도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10억으로 가겠습니다. 아, 이걸로 가자. 저 하나만 빛나는 것보다 다른 분들이 같이 빚을 나고 저 혼자 삐끗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재밌어야 되잖아. 아무도 나 기억 못해. 나는 괜찮아요. 뭔가 제가 더 재밌게 해드리고 싶은 욕구가 강한가 봐요. 좀 더 재밌는 걸 많이 3분 남으면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요즘 SNL 코리아에 나오는데 이렇게 웃긴데 3분밖에 안 남았다니 아주 상당히 속상합니다. 성대모사가 좀 들뚝 같은데 아니 거기 좀 박수 좀 치지. 지금까지 박신양 성대모사 했고요. 순간 좀 아쉬워서 이제 B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더 보여주고 싶고 한 1분 1초라도 더 중요한데 3분이 남았다니 3분도 어떻게 보면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화장실에서도 3분 큰 시간이지만 즐겁고 소중한 시간을 3분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선택을 하였습니다. A. A. 저는 애드립에 약한 사람입니다. 연습한 대로 완벽한 연기할 때가 가장 짜릿합니다. 왜냐면 제가 생각한 대로 관객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근데 애드립은 당연히 SNL 코리아입니다. 일단 시청률 30% 단독 MC를 해서 입지를 올린 후에 SNL 코리아에서 어떤 걸 해도 부흥이 되지 않을까. 죄송해요. 저부터 먼저 먹고 살게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SNL 코리아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전 어렸을 때부터 SNL 코리아를 너무 좋아했었고 너무 좋아하던 선배님들과 함께 그리고 너무 좋아하는 동료들과 함께 너무 좋아하는 작품을 하니까 이거는 다른 거랑 아예 비교 불가인 것 같아요. 저 이해하겠습니다. 당연히 크루들과 함께하고 싶죠. 응? 아, A가 나 아니면 안 돼? 네. 나 아니면 안 돼요. 저 아니면 안 되는 캐릭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한데 욕심을 좀 부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솔직히 에이 아직 저도 동생들하고는 호흡을 많이 못 맞춰봤어요. 선배님들의 형 누나들하고는 너무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는데 조금 더 동생들하고 호흡을 맞추고 싶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리고 앞으로 남은 호스트분들도 정말 엄청납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까지 촬영을 그렇게 막 많이 하진 않았지만 여태까지 촬영해주신 호스트분들이 진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촬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습들이 더 저는 인상이 깊은 것 같아요. 사실 SNL 코리아는 크루들끼리 해서 정말 나름 신선하고 역대급 어떤 웃음을 드리기 위해서 매주 노력을 하는데 이번 SNL 코리아는 화려한 호스트들의 역대급 변신이 기대가 됩니다. 유튜브에 피식대학에 등장하고 나서 너무 재수없었나요? 그러니까 TV를 많이 보다가 유튜브로 이제 많이 소비를 하면서 저희 컨텐츠를 많이 보게 된 순간이 아마 변하게 된 순간이 아닐까요? 너무 재수없게 나오려나요? 괜찮나요? 뭔가 너무 재밌고 유행하는 영상이라서 봤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할 때요. 나름 굉장히 트렌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디가 웃긴 거지? 무슨 포인트가 웃긴 거지? 이럴 때가 이따금씩은 좀 찾아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죠. 웃음 트렌드가 이게 얘네 같은 거면은 이제 웃기는 포인트가 정확하게 한 포인트 딱 있고 뭔가 오버하거나 자극적인 거나 말이야. 좀 그런데 이제는 물 흐르듯이 이거 뭔데 이렇게 보고 있지? 이런데 거기서 한 포인트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들이 웃긴 포인트나 그런 것 같아요. 웃기려고 작정한 것보다 자연스러운 속에서 그냥 딱 나오는 의외의 웃음 포인트. 그게 요새 좀 먹히지 않을까요? 내가 웃기다고 생각한 게 다른 사람들은 웃기지 않다고 할 때 내가 늙었구나,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구나 라고 느꼈어요. 요즘 웃음 트렌드가 뭐 변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훨씬 더 다양한 종류의 웃음을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같아서 이번 SNL 코리아 하면서 요즘 트렌드가 뭔지 한번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도 뭐 트렌드 이렇게 너무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추구하는 나름대로 SNL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웃음의 코드로 여러분과 만나고 싶어요. 저희 SNL 코리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싱글즈와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이죠. 여러분, 싱글즈와 함께한 화보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